정은궁은 강화도령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19세까지 살았던 집이다. 원래는 보통의 민가였으나 철종이 왕위에 오르자 강화유스 정기세가 철종 4년에 건물을 새로 짓고 용궁이라 했으며 고종 때 청안군 이재순이 중수했다. 현재 건물은 내전과 외전, 별전이 각각 1동씩 남아있고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던 집이라는 잠저구 비각이 서있다. 넓지 않은 고사단에 대문을 세우고 행랑채를 두어 이중의 건물로 되어 있는데 창덕궁의 영경당과 낙선제처럼 살림집의 유형을 딴 소박하고 질박한 기풍이 있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흑첨화의 팔짝 지붕이고 주심포 양식을 취했다. 철종의 운명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마다 봄이 되면 흰 목련과 붉은 작약이 흐드러지게 피어 지붕을 덮을 지경이고 가을이면 토종밤이 여물어 떨어진다. 영흥궁의 옛 주인 철종은 조선 제25대 왕이다. 왕은 왕이 돼 누대의 슬픈 운명이 강물처럼 고요와 그에게 멈춘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19세가 되도록 땅만 쳐다보고 살아온 그에게 임금이라는 굴레가 씌워졌을까. 유배지로 유명한 강화에서 임금이 탄생하였으되 그의 운명은 온전치 못하였다. 어릴 적 이름이 원범인 철종은 영조의 고손자이며 사도세자의 증손자이다. 정조대왕의 이복동생 은원군이 할아버지 정계순의 아버지다. 증조할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이고 할아버지 은영군은 아들 상계군이 반역을 꾀했다 해서 강화도에 유배되었다. 1801년 신유박해 때 부인 송씨와 며느리 신씨가 천주교인이라 하여 죽음을 당하니 이때 은원군도 목숨을 빼앗긴다. 아버지와 형 원경은 이원덕과 민진용이 원경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모반을 꾸미다가 발각되어 사사되었다. 이때 원범의 나이 14살이었다. 원범이 가족과 함께 강화에 유배되어 온 것이 11살 때 시련이 많은 집 아이는 일찍 철드는 법이었다. 왕족이란 이유 때문에 부모와 형제, 친척들이 당하는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였던 원범. 역사는 철종을 단지 농사만 짓던 아이라고 무식하다 치부했지만 철종은 혹여 왕이 될 제목은 못 되었을지망정 무지렁이는 아니었을 것이다. 제 신분을 노출하고는 목숨조차 옳게 부지하기 어려웠을 터이니 왕가의 신분은 땅속 깊숙이 묻어두고 자랐을 터이다. 구성기로 연명하며 뗄 나무를 하는 초동생활이 이어졌고 지게작대기를 두드리며 자신의 앞날을 땅에 맡겨왔던 것이다. 철종 나이 19살 때 헌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육촌 안에 드는 왕족이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종의 칠촌 아저씨뻘 되는 강화도의 나이 어린 농사꾼 철종이 돌연 왕위를 물려받게 된다. 철종은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왕위에 오른 지 14년 만인 33살의 젊은 나이로 한마는 세상을 뜨고 만다. 진작에 버리고 싶었던 왕위는 아니었을까. 철종의 능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으며 능호는 예릉이다. 철종은 원래 오막살이 초가집에 살았으나 임금이 나왔다 해서 용궁이라 부르고 크게 다시 지었다.